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 만약 맨발로 숲길을 걷는다면 주변에서 많은 생명체들의 죽음을 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길을 가로지르는 동안 개미, 달팽이, 지렁이, 딱정벌레, 개구리 등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 밟혀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대자연의 균형이 깨져가는 슬픈 장면입니다. 이들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도로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차량 사고에 휘말릴 상황을 상상한다면 그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을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금만 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심어준다면 그 많은 생명체들의 비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발로 숲길을 걷다 보면 작은 생명체들의 죽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발을 신거나 자전거를 타며 숲길을 달릴 때 순백한 자연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생명체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대지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상기시킵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찮고 작은 생명체들의 존재와 그들의 숨결이 내 안에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숲길을 걷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맨발으로 걷다 보면 우리는 길 앞에 놓인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생물인 물, 흙, 돌부터 벌레, 나무 이끼와 같은 생명을 품은 존재까지 모두를 빠짐없이 관찰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큰 관심과 끝없는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위험에 처한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동물이 길 중앙에 있다면 주의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와 엉금엉금 걸어가는 딱정벌레를 조심스럽게 집어서 길 옆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즉시 몸을 움츠리고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풀로 옮겨진 이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것임을 이해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길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런 간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생명체들 간의 연민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다시 길로 나오면서 우리와 같은 다른 이에게 구해져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들이 방어 자세를 풀고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작은 생명체들을 구원하면서 숲길을 맨발로 걷는 우리는 더욱 풍요하고 자비로워진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숲길 중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달팽이나 딱정벌레를 돌봐줄 때 전해지는 그 감정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의 작은 생명체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열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